한거 아니잖아요. 네. 소속이 있고 없고. 네. 일단은 MBC 게임 히어로 연보성 선수입니다. 자,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럼요. 정말 인생을 걸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저는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생각이 자꾸 나요. 저 요즘 보면은 예전에 처음 제가 게임했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나가지고 네, 좀 많이 좀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파이팅! 네. 두 번째 경기. 종족 당장 받고 연보성 선수 적으고요. 시청자분은 테란입니다. 뮤탈 쓰실 거예요? 네, 뮤탈 쓰실 거예요. 뮤탈 진짜. 한 마리만 쓰고 페이크로 뭐 열풍 넣어 그런 거 아니죠? 네. 확실하게 이제 뮤탈.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잘 읽고 계시지? 처지가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처지 아니겠습니까? 밥을 네네.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네. 네. 뭐 그런 처지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뭐 한 번 더 웃읍시다. 네. 자, 9시에 바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웃으면서 굶읍시다. 네. 이상하게 먹어도 새벽에 네. 밥을 먹고 한 게임을 했을 뿐인데 다시 배가 고파지고. 그렇더라고요. 자. 일단은 빨리 찾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탈리스트도 좀 빠른 거리니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앞마당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요. 네. 이탈을 딱 쓰기에는 괜찮은데, 상황이. 예, 이탈을 한번 올인을 가보죠. 이탈 올인. 예. 투회 처리 이탈 올인. 예, 뭐 투회 처리든 아니면은 다른 곳에 이탈 쓰면서 쓰리에 처리를 다른 곳에 가스 쪽에다가 피든 하든. 온님 이탈 한번 갑시다. 온님 이탈. 네. 우리가 이제 올인이 좀 필요할 때예요. 네. 확실하게. 네. 예, 올인을 하다 보면은 네. 뭔가 이제 다른 그 생각이 잠정이 없어지거든요. 투배럭인가요? 투배럭이 뭐 테크 늦으니까 괜찮잖아요. 네, 뭐 진짜 한 방이 그냥 완전히 몰아가지고 그냥 빡 한번 네. 쳐보죠. 네. 시원하게 아주. 네. 네. 올인을 해야, 이런 식으로 네. 올인을 해야 네. 잡생각이 네. 없어집니다. 그럼요. 예. 이제 뭐 하지, 뭐 이번에는 어떤 테크로 넘어가지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주구장창 뮤탈만 쫙 뽑아서 죽든 살든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네. 요새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잘 못 지냈습니다. 아, 예.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만히 집에 있는데 6kg가 빠졌더라고요. 진짜요? 예. 별다른 이렇게 이제 뭐 저는 생활 패턴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변화는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살이 쭉 빠졌습니다. 자의에 의해서인가? 타의에 의해서인가? 아니면은 뭐 타의에 의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살을 빼시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제가 뺄 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도 6kg 빠졌어요? 예. 심리적인 것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 물론 뭐 다른 것을 하느라 요즘 뭐 다른 게임이나 이런 것들 하느라 잠을 잘 안 자기도 했지만 네. 예, 그래도 예, 갑자기 살이 빠지는 건 건강에 문제가 있나 의심이 돼서 예, 뭐 다른 병원에도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 그 정도예요? 네. 갑자기 이렇게 살이 단기간에 빠지는 거는 네. 몸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같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랑. 네, 뭐. 저도 같이 가요. 저도 가요. 네. 네. 같이 가십니까? 다른 거 기왕 같이 가죠, 뭐. 네. 된 거. 제자 타고 가시죠, 뭐. 예. 같이. 네. 한번 가서 이제 건강검진 받고 또 e스포츠 또 미래를 위해서 네. 이제 토론을 한번 펼쳐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일단은 후회 처리 상태 시작을 했고 가스 좀 빨리 켰어요. 벌써 레어로 가고 있습니다. 네. 12풀 레어. 12풀 레어. 네. 빠릅니다. 빠릅니다. 뭐 부정 대결은 만약에 상대방도 이제 테란 부정이라고 했을 때 누구랑 이제 가장 많이 하시나요? 팀원 중에서? 팀원 중에서? 네. 원래 연습 시간에는 그런 대결을 펼치지 못하잖아요. 요새 부쩍 많이 했어요. 자세. 네, 그래서. 네. 수범이나 뭐 재훈이 형이나 저희 팀원들 모두 선풀기를 할 때는 거의 부정으로 하기 부정으로? 때문에. 네, 부담이 없으니까. 네. 네. 요즘 다 어떻게들 지내나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아, 다 각자 집에 있으니까. 그렇죠. 요즘 뭐 한참 리그가 없기도 하고. 네. 예, 같이 모여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네.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로. 뭐, MBC 게임 히어로 팀이었던, 예, 이런 그 선수들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선수들도. 요즘 팀 단위가 딱 끝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좀 금단 현상이 있어요. 프로리그를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하던. 네. 예, 네. 그런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네. 어제 또 결승전도 끝나가지고 네. 컵 결승전 그렇죠. 정말 진짜 없어요 리그가. 예. 목말라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리그를 자체 제작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지금은 안마당 성공 중에 뮤탈리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 머리 메딩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그대로 거의 이제 머리만 무장이 많습니다.
수비가 한번 된 이후에는 너무 바깥쪽으로 많이 나오시게 되면 본진이 또 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윤탄에서 끔찍했고요. 네. 머리는 한 18개 정도는 와야 이거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뉴탈리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예. 자, 나오고 있어요. 예. 스케일로 왔죠. 매딩이 없어요. 뒤에 따라오는데. 너무 적다. 예, 매딩 둘이면은 지금은 뉴탈도 나오고 성근 셋이기 때문에. 네. 매딩이 너무 적은데요. 매딩 한 6개 있고 하면 뚫어볼만 한데. 네. 뉴탈도 이제 갓 나왔고. 이 정도로 밖에 나왔으면 본진에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들어올려나는데요? 아, 페이크죠? 오, 네. 인탈리스가 한번 빼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앞마당까지 채취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본질이 좀 비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수배로 앞마당이고 머리니 지금 여기, 예, 있는 이런 상황이다. 예, 춥진 않았네요. 예. 어우, 무서워요, 근데. 더우진 않는 것 같은데요. 병력이 아까보다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뉴탈리스가 계속 오니까 아무래도 병력이 앞으로 계속 몰아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된다. 제대로 안 되네. 네. 오프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가고 있어요. 계속 압박 넣으면서 터렛으로 수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클을 올리든 확장을 하든 할 것 같은데. 아, 뭐,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그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지금 현재 상태를 예. 얘기해 주는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야, 이거.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그죠. 아, 원래 안 돼요? 네. 이재동도 안 돼요? 제동 형도 안 돼요? 예, 안 됐습니다. 이재동 선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졌어요, 여기서. 페란 선수에게 지더라고요. 네. 네, 미탈 갔다가. 예. 예. 왔다 갔다 컨트롤 진짜 어떻게 다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이런 컨트롤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겠다. 예.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털에 살아나면은 맞아줘요, 그냥. 네. 네 맞아주고 다섯 점사에서 깨고 이렇게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 이게 답이었는데요? 네. 그냥 어떻게 답이었는데요? 예. 괜히 컨트롤 했다 여러 대 맞느니 그냥 어떻게 답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야, 찾았네요, 이거. 네. 배는 뮤탈 컨트롤 찾았습니다. 그냥 못했다. 오, 빼빼빼. 뭐야. 잠깐 찾았다가 다시 좀 잃은 듯한 분위기네요. 찾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겠죠. 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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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니까. 왜 이렇게 손질을 해요? 무리한 도전을 하고 왜 그러십니까? 저 이제 부쩍 신경질이 들어서. 네. 아, 요즘. 제 마음 이해해 주실 거죠? 아유, 제가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네. 중에서 저희만큼 네. 연구소 선수의 마음을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네. 좀 고생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경질적이니까. 네. 솔직히 남한테 신경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 네. 들어가면 이제 다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에게 약간 좀 미안하죠. 저는 신경질은 안 내서 잘 미안한 거는 신경질 낼 가족이 전부 지방에 있어요. 혼자 살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냥 저는 그냥 묵묵히 책 읽고 게임하고 밥 먹고 이게 답니다. 네. 자,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황이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네. 뭐 태어난 분들 멀 때도 없고요.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은가 본데요. 이제. 아, 안 되네요. 안 되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표정이 네. 아, 표정이 진짜 리얼합니다. 예. 네, 화면에 지금 오른쪽 아래 작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그냥 싸워요. 네. 예. 그냥 싸워야 됩니다. 들이받읍시다.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왜요? 안 되겠는데요? 예. 네, 아 못해! 좋아! 저울링 할게. 아! 가자, 무서워! 이게 저울링 때문에, 야 뭐야! 안 돼! 예. 아, 이거 어! 아이고. 지금까지 본 뮤탈리 컨트롤 중에 최악인데요. 네. 아, 그래요? 자, 전화를 한번 가나요? 방업 됐습니다. 이제. 견제를 한번 좀 한번 가봅시다. 네. 또 뮤탈은 견제가 생명이니까. 근데 계속 후속을 보내네. 멀티를 치러 오는 것 같아. 성큼 좀 더 받고 견제를 받는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좋았어요. 계속 괜찮았어요. 자. 자, 한번 들어가나요? 앞마당이 있으면 정말 절망인데요. 돌아가지 않겠죠? 뭐, 지금, 커맨드 센터가, 직접 커맨드 센터를 지으려고 지금 나갔던 거고. 와! 허리 두 개는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더 내려가서, 머리니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멀티 들어간 상황이고요. 한번, 좋아요.
자, 이것도 끊어 먹고, 어, 이건 좋은, 아하! 멀티 기가 막히게 찾았네요. 근데 이분도 멀티가 없어서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 계속 피해를 준다면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테크가 올라가서, 예, 베슬이라서 뜨거나 발키리 하나라도 나오면. 예. 아, 원래 멀티는 참 의미가 없는데, 배는 어떻게 해서. 네, 가장 지키기 쉬운 멀티를 하셔야 됩니다. 네, 2시는 좀 사치였어요. 그렇죠. 5시에 다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저 11시도 사치예요, 네. 지금. 상대의 턱밑이라고 지금 모를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뭐. 저희가 말을 꼭 드리지 않아도 네. 여러분들이 귀신과 찾아요. 감이 네. 정말 좋으시거든요. 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연보성 선수가 11시에 멀티가 있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11시 멀티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아, 오늘 방송 네. 컨셉이 좀 대놓고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또. 네, 그럼요. 네, 숨기 먹지. 네. 예. 아프면 아프다. 네. 예. 안 되면 안 된다. 예.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가감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런 방송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그럼요. 방송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주세요. 은근슬쩍 러커 뽑았는데 지금 보니까 예. 온리뮤탈로 가기로 해놓고 마음 졸이고 있어요. 예. 힘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지금. 힘내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연보성 선수가 이제 미니맵을 까맣게 이제 해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 제가 좀 색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해서 네. 색깔도 상대가 어두운 색이나 이런 거 나오면은 밝은 색은 상관없는데 네. 그런 거 있어요.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 네,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예. 태코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러커 뽑아서 이제 승리를 하네요. 네. 이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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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셨습니다. 두 번째 게임도 하셨는데. 아, 그렇습니다. 뭐 결국 결정타는 러커였어요. 네. 네. 그래도 뮤탈렛이 최대한 또 힘을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구